드시게요. 여기서도 질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중단돼서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어디서 정했냐 하면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구나. 여기구나. 자, 그래서 이 Angry Bird냐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왜 Was가 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S가 붙는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뭐기 때문에 게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Day가 아니고 It이라는 얘기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Steven and Katie. 이거 뭐 이렇게 쌍따옴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용상. 그렇죠? 내용상. 이게 뭔 얘기 하고 싶은 거다. Born의 뜻은, 야, 여러분들 Born 보면 반갑죠? 그렇잖아. 여러분도 아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해볼까? 시작. 뭐예요? Bear. Bore, born이죠. Bear, bore, born. Bear, 뭐하다? 곰 말고요. 동사니까 이래죠. 오케이, 뭐하다? 새끼를,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죠. 낳다. 자손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born은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낳았다죠. 그러면 이세 번째 녀석인데, 세 번째 녀석은 뭐라고 부르니까 선생님이 맨날 낀 어떤 시, 그러니까 얘는 다라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될 뜻을 물어봤을 때 어떤 태어난이라고 하면 되겠죠. 태어난, 낳는 행동을 당했어. 그럼 태어난 거죠 뭐. 오케이. 어떤 시니까 태어났다. 태어났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여기 들어갈 건 비동사인데, 언제? 2002년에. In 2002.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그게 과거가, 아니, 뭐야, 현재가 아니고 과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얘랑 얘 찾아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어떤 시라는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뭐라는 거? Stephen and Katie were born in 2002. Stephen과 Katie는 20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제 밑줄 안 껐죠? 그렇죠? 부사구에 밑줄 거라 했으니까 여기는 부사구 어디에 있다? 3번은 at that time이죠. 그때, 이게 전부 전 밑줄 끈거 뭐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지금 밑줄 꺼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질문과 답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1번은 뭐 됐고요. 2번은 Paris란 대답을 듣는 경우하고 Last Winter란 대답을 듣는 경우 두 가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궁금하다. 그 당시에 Angry Bird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해서 Angry Bird란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븐 앤 케이티 were born in 2002는 뭐 그냥 단순하게 이거 물어보고 싶지만, 이거 말고 이거 물어보면 내가 뭘 보겠죠. 근데 그냥 이거 물어볼게요.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검토해 보면, 자, 일단 2번에서 뭘 물어봤냐? 우리가 뭐 잠깐만요. 이거 좀 띄우고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in Paris last winter, 우리가 지난 겨울에 파리에 있었다인데, in Paris란 대답 듣고 싶으면 in Paris는 뭐 만들어서 집어던질까요? Where were you? 그렇죠. Where were you last winter? 그렇죠. 지난 겨울에 니들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Where were you last winter? 그랬더니 뭐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last win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en were you? 그렇죠. When were you in Paris?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들 파리에 언제 갔었어?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When were you in Paris? 오케이. 그랬더니 뭐 여기에 대한 대답, We were. 얘 순서가 바뀌죠.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We were는 똑같이 바뀌고, in Paris last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번 질문은 일단 저 대답을 먼저 하면, 한글로 쓰면 그때 앵그리 버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니? 그럼 얘를 이제 영어로 구현하면 잘했어요. 그렇죠? 안 속네요. What were you, 미까? What was you, 미까? What were your favorite game at that time?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궁금했죠? 그렇죠. 얘가 궁금했죠. 문장에 뭐가 궁금했던 거예요? 문장에 뭐가 주어가 궁금했죠. 그렇죠. 지금 이제 at that time이 반칙 썼잖아. 강조하려고. 원래 이 문장은 평범하게 바꾸면 뭐예요?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at that time. 그렇죠. 이걸 볼줄 아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는 문장에 뭐가 궁금하단 말이야?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뭐 취급하면 돼? 그렇죠. 당연히 was죠. What was your favorite game at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단수 취급해야죠. 무엇이었니? What was your favorite g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ephen and Katie were born in 2002에서 그냥 일단 in 2002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그렇죠. 단만기로 봤다 합시다. 너무 기니까 when were they born? 되겠죠. When were they born? 그들은 언제 태어났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앤 케이티란 대답 듣고 싶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Who? 그렇죠. Who was born in 2002?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눈치챘잖아 했어. 이게 궁금하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한 거고 어순은 안 바뀌는 대신에 뭐 취급해라? 그렇죠. 단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요. 다음 표요. 다음 거.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비동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진행형이 아닌데 왜 갑자기 진행형이 나오나? 21. 1로 가야 되는구나. 이 책이 이상하네. 아, 이건 아까 본 거였구나.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선생님 책을 안 갖고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서. 미치실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일단, Mr. Smith is my math teacher last year.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누가 뭐다? 스미스 씨가 나의 담임, 아니, 뭐야, 수학쌤이다. 그렇죠. 언제? 작년에. 그러면 여기다 밑줄 꺼놨으면 얘를 뭐로 고치면 되는데 now로 고치면 되는데 여기다 밑줄 끈게 아니고 is에다 밑줄 껐으니까 last year를 놔두고 얘는 뭐로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Mrs. Smith was my math teacher last year.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보면 Mr. Smith가 궁금할 때 어떻게 되고 my math teacher 궁금할 때 뭐가 되고 last year 궁금할 때 뭐가 되고 이렇게 세 부분은 나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문장이 보입니까? 됐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뭐 생각 정도만 해주세요. 얘는 제일 쉽죠. 얘가 궁금할 때 제일 쉽고, 주의 조심할 거한 가지 있고요. 얘가 궁금하면, 뭐, 앞으로 집어 던질 거고. 됐습니까? 얘가 궁금해도 집어 던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칙 쓴 문장이죠. 오케이. 원칙대로 하면 뭐예요? We are so excited last night. 근데 이렇게 last night을 먼저 하면 이런 실수 안할 그런 그 장점은 있죠. 그쵸? Last night we were so excited. 그쵸? 뭐 어제 한일전 축구에서 이겼나 봐요. 됐습니까? 어젯밤에. 뭐 여기 아파트에서 막뭐뭐 소리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상태가 되어서? 그쵸? excited 해가지고. 어젯밤에 우리는 매우 그렇죠. 신이 났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 이 대답 듣고 싶을 때가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을 때가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만들면 되고, 얘는 뭐고, 뭐고, 이렇게 나뉘는 거고. 이거, so excited,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이거 어떤 상태였냐 묻는 거죠. How were you last night? 어젯밤에 어떤 상태였니? 됐습니까? 그냥 3 years ago.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은 뭐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싶을 땐 이렇게 앞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years ago가 뭔 뜻이에요? 3년 전에 I was afraid of cats. Be afraid of 뜻이 뭐니까? 그렇죠. 난 고양이가 무서웠다. 3년 전에 고양이 무서워했다. 됐습니까? 지금은 자, 근데 이 표현 좀 이따 배울 거랑 살짝 비교하면요. 좀 이따 배울 게 뭐냐 하면 너무 선생님 신이 나갖고 지금. 여러분 대답을 잘하니까. 그래서 신이 나 너무 지금 너무 예방접종 심하게 놀라웠는데 나중에 할게요. 3년 전에 나는 고양이가 무서웠다. 근데 느낌상 지금은 어떻단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과거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라는 걸 2학년 1학기 때 배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한숨 쉬고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우리한테는 왜 별게 아니냐면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아 플러스 1 했지 이걸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됐습니까? 이게 뭔지는 알죠? 세 번째 녀석을 써먹습니다 이제. 살짝만 보여줄까요?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고양이를 계속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catch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있는 건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어는 시간이 이렇게 화살처럼 흘러가는 느낌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면 3 years ago I was afraid of cats는 어떤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3년 전에 나 고양이 무서워했어. 근데 I have been afraid of 하면은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서워했고 지금도 무섭다.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느낌. have 플러스 뭐? pp. 세 번째 녀석. 됐습니까? 중2 1학기 때. 뭐 미리 살짝 봐주세요. 아직 크게 부담 주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어쨌든, I were는 없습니다. 그래서 I were는 절대 없을 거라 그랬죠. 그렇죠. 아까 슬쩍 얘기했죠. 언제 만나게 되냐면, 이런 표현을, 이것도 예방접종 살짝 하면요. 자, 이렇게 가르쳐 줄 건데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나를 뭐 연애 편지 쓸때 읽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새가 될수 있습니까? 미래에는 새가 될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새다라는 이 기본 표현을 잠깐 살펴보면 내가 새인 것은 언제도 사실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이 아니고 언제도 사실이 될 리가 없다. 미래에도 사실이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내가 새가 현재도 될수 없고 미래도 될수 없다며. 그래서 이거 어디다 갖다 놨어? 과거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쓰는 거야. 됐습니까? 뭐 살짝 예방접종 좀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ood were really delicious yesterday. 어제 그 음식이 어땠다? 정말로 맛있었던데 The food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왜 네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다면 어떻게 묻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다시 돌아가서 미스 스미스가 궁금하면 Who was your best teacher last year?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as Mr. Smith last year? 그래서 작년에 스미스 씨 뭐였는데 이 말이죠. What was Mr. Smith last year? What was he last year? 그 사람 작년에 뭐였어?
What was Mr. Smith last year?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그러면 뭐 last year가 궁금하면 When was Mr. Smith your math teache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was he your math teacher? 이 말이에요. When was he? 언제 너의 수학 선생님이셨니? 그 다음에 이제 so excited란 대답이에요, 이번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were you last night? 하면 되는 거죠. How were you yesterday? 너희들 어젯밤에 어떤 상태였니?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로 바뀐다? We were로 바뀌고 We were 그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so excited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hree years ago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you afraid of cats죠? When were you? 고양이 언제 무서워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언제? When were you afraid of cats? 그다음에 뭐 그다음 really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as the food yesterday? How was it yesterday? 그거 어제 어땠어? It was really delicious.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답만 풀이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계속해서 묻고 답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빨리 진도 나가고 끝내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저는 이렇게 수업했을 때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를 겪었기 때문에 계속 묻고 답하기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게 하면 그러니까 해석하는 능력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I am good at swimming, be good at 배웠죠? 오케이, be good at의 뜻은 그렇죠. 그러면 이 ing는 둘중 뭘까요? 그렇죠. 나는 수영을 잘한다는데 나는 이제 수영을 잘했었다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I that swimming. 뭐 swimm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ere you good at? at까지 붙어 있어야 되죠. What were you good at? 너뭐 잘했었는데? I was good at swimming. 그러니까 이 swimming이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is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고 그 말은 얘가 동명사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얘기입니다. I was good at it. 나 그거 잘했어. What were you good at?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되는 거죠. What were you good at? 너뭐 잘했었어? I was good at swimming. 그 다음에 the puppy is under the table인데 뭐 이거 과거형으로 했으니까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 뭐 이게 궁금하면 who was 또는 what was under the table 이게 궁금하면 같이 가자 where was the pu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you were in the same class고 이 you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반에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어. 한 반이었다. 그럼 당연히 너는 한 반이었다예요. 너희들은 한 반이었다겠어요. 그러니까 니들 한 반이었잖아. 기억 안 나? 내 형상 유는 너가 아니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다가 살짝 살포시 윈미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너가 되겠죠. 너 나랑 한 반이었잖아 이게 되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너희들 한 반이었다 You were in the same class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그쵸?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지금도 어때요? 아 지금도가 아니고 한 15년쯤 15년 너무 길다 한 10년쯤 되면 이제 애들 슬슬 이제 페북에 그룹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모여서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런다니까 저 반창회 했잖아. 안 했나요? 반창회 같은 거안 했어요? 했었습니까? 아, 이게 너의 단점이야. 그게 6학년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 반창회라고요. 했죠? 안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겠네요. 못네요. 예, 뭐한 10년쯤 뒤 되면 그때 뭐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그랬겠죠. 반창회는 한 또딴게 옵니까? 코로나하고 딴거 뭘까? 아, 제발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오. 오케이.
그다음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초창기 때막 무지하게 했잖아요. 코로나 초창기 때. 그쵸, 막뭐 녹화해가지고 보라고 그러고. 그쵸, 처음에는 그거 하는 게 신나고 재밌고. 그쵸, 또 너희들도 잘 해주니까. 그쵸, 보람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똑같이 그때처럼 하라 그러면 막, 지쳐서 쓰러질 거야. 막. 하루 종일 수업을 만들고 있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그때는, 요즘은 조금 늦잠을 조금 자는데, 그때는 막 7시, 8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수업해야 할 애들 좀 해갖고, 뭐, 중고등부 수업, 이 책 해갖고, 내가 딱 만들고,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2시부터는 초딩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팔 아파 죽겠어. 걔들은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거 뭐, 니들 구글, 클래스룸 만들어갖고, 여기 들어와라, 가입해라, 그럼 선생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 예, 처음에 조금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고, 부모님들한테 그거 하라 그래도 또 부모님들, 안 그래도 학교 거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인터넷 접속해서 뭐 해라, 힘들어 죽겠는데, 학원까지 그러면, 진짜 힘드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자, 제일 편한 방법, 카톡. 화상통화. 자, 이거 뭐지? 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빨리 코로나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좋았죠, 집에서. 이렇게 띵글띵글. 안 좋았어. 그렇죠. 예. 네, 지금이 오히려 많았죠. 지금 오히려 조금 쉴만하죠. 조금 줄었습니까? 자, 넌더 해. 넌 지금,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씩 선생님이 그동안 파악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승민이는, 장점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대답을 한다. 그쵸? 근데 그거 이외의 장점이 별로 안 보여. 장점 하나 더 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정답률이 높다. 그렇죠? 그게 장점인데 내가 제일 눈에 띄는 단점 첫 번째 복습을 죽어라고 안 한다. 그렇죠? 복습을 안 하니까 숙제를 같이 연달아 나와 연달아.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뭘 해야 될지 몰라 숙제를 안 해. 그렇죠? 이게 계속 물립니다 연달아서.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귀찮아서 필기를 안 한다. 필기합니까? 알겠습니다. 필기하더라고요. 그건 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필기는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적으라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지인이도 필기 열심히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몰라, 내가 뭐, 꼭 일일이 네가 뭘 쓰고, 뭐, 어떻게 쓰는지는 안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걸로 만들어서 쓰는 훈련도 필요해. 그러니까 쓸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어떤 표시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난 선생님은 나의 경우는 그랬어.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하고 치운다든지 뭐 이거 그거 간단한 키워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잇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한 잇에 잇 나왔어. 그럼 1, 2, 3 적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인칭 대명사도 알고 뭐 비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도 알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가주어만 몰랐다. 그럼 1번에는 인칭만 쓰고 2번 뭐가 아니면 뭐아 가란다 뭐 비인칭 이렇게만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가주어에 대해서 몰랐다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놓고 뭐 그냥 선생님이 필기 안 하고 말로만 설명하는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 이거 그대로 적 여러분들 복사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승빈이 욕하다가 뭐라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그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너는 어떤 대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글의 내용이, 너 리더스뱅크 문제 풀어놓은 거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하면 너, 갑자기 확 어려워져. 네가 생각할 때 리더스뱅크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게 확확 이제 좋아져야 되겠죠. 정답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잘뭐 대답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왜 이거 틀렸어? 내가 계속해서 물어보잖아. 뭐 시험 같은 거 치고 와서 이거 왜 틀렸어? 물어보잖아. 그럼 왜 틀렸어?라고 물어봤는데 공부를 안 해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애도 있거든. 그럼 걔들은 절대로 향상이 되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틀렸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왜 틀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를 제가 뭐딴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뭐요 부분을 선생님이 뭐 설명했는 거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근데 인제는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은 향상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공부를 안 해서요. 이걸 못 봐서요. 이거 뭐 착각했어요. 그래, 착각해서 틀릴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왜 틀렸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다른 뜻으로 착각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문제야. 한두 문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한두 문제는. 근데 그게 실컷 한뭐 30문제 풀고 나면 착각했어요가 5개, 6개야. 그럼 착각이 아니란 얘기지, 그건. 응? 뭔가 내가 읽고 문제를 푸는데 뭔가 내가 발견 못한 나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지. 오류가 있다라는 거. 그걸 내가 다못 짚어줘. 내가 왜네 머리,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얘가 이거를, 이 어떤 글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없잖아. 그건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잘못 봤는지, 왜 착각을 했는지. 그게 뭐 어떤 단어를 많이 몰라, 그러니까 뭐긴 글을 파악하는 거에서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걸 착각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시험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 바꾸라고 했으니까, 일단, 설마 이거를 대의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착각이라는 게, 이게 대의로 봐. 이게 대의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Many children.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있다죠, 이거. 됐습니까? 부분에. 근데 있었다 하려니까,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cus 22, 22에서는 이제 뭐 만들 줄 아니, wasn't 만들 줄 아니, weren't 만들 줄 아니, 그 다음에 he was를 뭐 만들 줄 아니, was he 만들 줄 아니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Were you 만들 줄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다뭐 문제가 뭐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서 I, 아, 미안. It wasn't my fault at all. 됐습니까? 자, 선생님, not at all은 세번 해준 적 있는데, 네 번째 얘기할 차례도 있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It wasn't my fault at all. 그 다음에 fault는 무슨 씨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두면 좋겠네요. It wasn't my fault at all. 자, 어쨌든, it wasn't my fault at all은 뭔 소리예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죠. 자, 나네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전혀 아니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어의 강조 이런 거, 애돌이 전혀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섯 번째. 두번 남았네요. 그러면 예, 저 폴트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겠어요? 폴트는 명사죠. My back, my book, my fault. My 뒤에 올수 있는 건 뭐? 명사죠. 그러면 이거 형용사형은 뭘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false라고 본적 있죠. false. 잘못된. 얘는 어떤 잘못된. fault는 무엇 잘못. 그러면 false의 반대말은 뭐가 됐냐면 true가 되고 fault의 반대말은 trut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lse하고 truth는 둘다 명사, 거짓, 진실. 근데 반대말 관계. false하고 true도 둘다 형용사. 근데 반대말 관계. 틀린 false, 맞는 true. 잘못 fault.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품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품사. 이 자리에 무슨 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 그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까지 나옵니다. Is it safety야? Is it safe야? Is it safe? 그거 안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afe라고 어떤 시 써야죠? Safety는 명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었다.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라는 얘기하고 있고. It wasn't my fault at all.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You weren't fat at that time이죠. 너는 그때 뚱뚱하지 않았다. 뭐 at that time은 the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고요. 귀에 딱지 않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were not이니까 과거니까 now랑 같이 쓸수 없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Were they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 있었니?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그 다음에 the story를 암암기로봤자 할줄 아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Was the story boring?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땠니? 지루했니? 그러면 얘는 둘중뭐 어떤이야? 것이야? 그렇죠. 어떤이죠.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런다. 그렇죠. 현재 분사란 말은 동사가 무슨 시 됐다, 형용사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Was it boring?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이사벨라는 작년에 기타를 잘 치지 못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사벨라. 언제? 오케이. 뭐 하는 것을? 기타 치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이 말로 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 표현은 기타 치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사벨라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Okay, playing the guitar에서 playing은 그러면 이번에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똑같은 ing, boring도 ing고 playing도 ing인데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동명사. Okay, 이사벨라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ast year와 같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것이 과거의 어떤 순간이죠. 그 다음에 노아 브라이언은 언제 2년 전에 어떻지 않았다, 키 크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어떻단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게 단순 과거 시제예요. 그런 느낌. 그러면 Noah and Brian were not tall 2 years ago. 그렇죠. Were not tall. 왜냐? 왜 were냐? Noah and Brian. 뭐 우리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했죠.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not tall 2 years ago. 그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그들은 언제? 어젯밤에. Where? 집에 없었다. 그럼 그들은 집에 없었다.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그렇죠. 뭐 대충 하세요. 넘어갑니다. Where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아, 대충 하라는 게 진짜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집중력 흐트러지니까.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as your father late for? 일단 내용 파악. 자,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승빈이가 이런 문제 약점이 좀 있어. 그래서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쟤도 좀 분위기 너랑 공통점이 아닌데 얘도 분위기 파악 잘 못하더라. 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뭐라고? 일하러 가니? 그렇죠. 너희 아빠 아침에 일하고 왔니? 그러니까 나는 놀라운 게 얘랑 이런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가리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했어? 어? 응? 자, 이제 급기야, 이제 와서 이제 하고 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어? 응? 너 수업 없는 날 와가지고 하고 가야 되겠다, 승민아. 어? 내가 지금 너한테 너만 뭐를 하고 있잖아, 그치? 왜 너만 뭘 하고 있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말도 안 되게 시험을 이상하게 친다든지, 숙제를 계속 안 해온다든지. 어? 그래서 뭘 했는데 내가 봤을 때 효과가 없어. 시험도 마찬가지 엉망진창으로 치고 있고, 숙제도 계속 안 해오고 있잖아. 그치? 어?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너한테 뭔 얘기를 했어? 어? 쭉 보고 네가 이제 앞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그때는 뭐안 와도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띄엄띄엄 오지도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고 있고 뭐 숙제는 여전히 안 해오고 있고 응? 그러면 교사로서 내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남은 거야? 네가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응?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네가 시키고 있다고. 응? 뭘까 그게? 응? 네가 한번 얘기해 봐. 너 동생 있잖아. 동생이 네가 동생 보고 뭘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걔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 그럼 넌 어떻게 하나요? 때립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둡니까? 무시? 네 맘대로 해라 이럽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계속해서 뭘 하라 그러는데 걔가 계속 안 해. 아니 몰라. 아니면 뭐 개무시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말씀드립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럼 나도 널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둘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신경 안 쓸게. 좋겠지? 널 위해 좋겠지, 그치? 널 위해 되게 좋은 일이잖아. 그치, 네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그렇겠지, 그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네가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계속 시킨다니까? 내 다음 주한주더 시간을 주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너 리더스 뱅크 한번 꺼내봐. 아니 이건 뭐너 숙제 검사한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잡아놓고 얘기해도 뭐 원당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뭐 유치원 보육교사 해당 해야 합니까? 내가 유치원 선생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했는데 뭐 내가 했는 거고 뭘 했나요? 문제는 풀었나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끝나고 난 계속 얘기합시다. 괜히 그래서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그래서 누가 뭐 했니? 늦었니? 어디에? 언제? 그렇죠. 너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직장에 지각하셨니?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노니까 no he 그렇죠 wasn't 뒤에 생략하면 no he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여기서 뭐라고 이제 분위기 파악해야 되는 순간이라죠 분위기 파악 A가 뭐라고 한것 같아요 너의 신발은 오케이 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바꿔야죠 인니가 아니고 무슨 시제니까? 그렇죠, 있었니죠. 이 신발 거기에 상자 안에 있었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있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묻는 거예요? 있었다고요. 야, 네 신발 상자 안에 있었냐?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뭐더라 하면 Were your shoes in the box?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your shoes가 이 문제를 내고 싶은 사람의 이 핵심인 거야.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대답하는 사람 당연히 yes, they were. In the box 생겨졌죠. Were they in the box? Yes, they were. 추려서 이 문장을 간단하게 간단 버전으로 바꾸면 Were they in the box?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이제 they로 모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Were there many people? 끊어읽기는 이렇게 되겠고요.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그래서 Were th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그렇죠. 은행에 사람들 많았냐? 그랬는데 없었으니까 no.
오케이, your day wer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쩌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No, there weren't. 자, 이거 또 해야 됩니까? Is there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Yes, there is잖아. 그렇죠. 무슨 day입니까? 여기에 day는. 됐습니까? 왜 여기 왜 there냐? 그러면 there weren't 뒤에 생략된 말이에요. No,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bank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이거 학생들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 맨날 뭐 여기다 데이를 왜 쓰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No, he wasn't.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서 유명하지 않았다. 아, 한국에서 참. 오케이. 그러면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일단 he로 시작하겠죠. He famous.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코리아가 아니고 in 코리아에 해야 되겠죠. He wasn't famous in Korea. Was he famous in Korea? 그 다음에 너희들 작년에 친하지 않았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너희들은 언제 작년에 아주란 말을 넣어야 될것 같네요. 어떻지 않았다? 친하지 않았다. 아주 친하지 않았다. 그럼 close의 뜻이 닫다죠. 그렇죠. 이런 뜻도 있고 또 가까이 이란 뜻도 있고 가까운 이란 뜻도 있어요. close가 가까이도 되고 가까운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 친구고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는 거. 누구 같은 애다? hard 같은 애다. fast 같은 애다. 그렇습니까? 어떤 어찌 다 되는 친구들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close를 무슨 뜻으로 쓰란 말이야? 그렇죠. 가까운으로 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문장을 주물떡주물떡 해보면, 너희들은, 일단 여기 아주는 뭘 넣으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뭐가 좋을 것 같아요? Very, so, really.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어찌시. 그쵸? 그러면, you, 줄여서 쓸게요. 그쵸? You weren't last year. 그쵸? You weren't very close last year.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케이트는 어제 파티에 있었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누가 케이트가 언제 어제 어디에 그렇죠. 파티에는 친절하게 써놨죠. Where에 대한 대답인 at the party. 그러면 케이트가 있었니?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그렇죠. Was Kate 케이트 at the party yesterday. 선생님이 요새 좀 뭔가 연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눈치 채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를 뭐, 그 영어 가르치는 걸뭐 새로 연구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냥 뭐 맨날 하던 대로 계속 하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그래도 뭔가 좀 활기 있고 열정이 있는 삶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뭐 오늘 하던 게임 내일도 하고 뭐 이런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면 좀 쉬실 때도 됐고요. 자, 과거형 쭉 옆으로 선생님이 보이는 게 옆이라서 옆으로 할게요. 1번, 5번, 2번, 6번 이렇게 하면 헬프는 헬프드, 원트는 원티드, 어그리는 어그리드.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AGREED. E가 벌써 끝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love는 loved. try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tried. 그러니까 try하고 worry하고 옆으로 나란히 있네요. 됐습니까? try가 try 됐으니까 worry도 똑같이 were with. 그 다음에 stop은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p를 한번더 써야 된다는 거. stopped. planned도 마찬가지. planned. stopped하고 planned는 불규칙이 아님에도 플래시 카드에 있는 거기에 선생님이 넣어놨었습니다. 마찬가지 뭐 worried, tried도 넣어놨던 것 같네요. tried도 y로 끝나는 규칙인데도 뭐 y를 i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 알맞은 거 고르기. 뭐 이상하게 보이네요. 생전 처음 보는 거. 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 그가 뭐 했다? 좋아했다. 무엇을? 그렇죠. 그 여배우를 언제? 그렇죠. 그는 그때 그 여배우를 좋아했다. 그다음에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그렇죠. 나의 여동생이, 자, 여기 a lot은 뭔 뜻이다? 그렇죠. 많이란 뜻이 있죠. 그럼 어떤 이야, 어찌야? 어찌. 그렇죠. 여기 어찌가 와야 되는 이유는 a lot이 꾸미는 게 어찌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하다시 꾸미려면 어찌라 해야죠.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그 다음에 she visited grandparents last week. 그렇죠. 그녀가 지난주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다. 그 다음에 they worked until midnight yesterday. 그렇죠. Until midnight 뭔 뜻이에요? 새벽까지? 뭐 물론 그런 비슷한 뜻인데 정확한 단어에 맞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밤 12시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미드나잇의 반대말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에.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렇죠. 미드나잇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눈이었죠. 미드나잇 밤 12시라 했죠? 그러면 눈은 낮 12시 정오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러니까 until midnight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그들이 밤 12시까지 어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Until Midnight은 뭐 이거 끊을게 하면 뭐 이거 있으니까 누가 뭐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이거? 그렇죠. 우리말로 언제까지죠? 그렇죠. 언제 어제 언제까지 일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12시까지 일했어. 그럼 언제까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until midnight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until when 이렇게 물어요. Until when did they work yesterday? Until when will you make me dance 어깨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웃어? Until when? 뭐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못 알아듣는 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는 그게 심해지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듣는다. 너한테 농담하기가 힘들다. 혹시 그런 친구 없나요?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하라고 내가 충고해주기 좀 어하긴 한데 뭐 좋은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좋은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막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뭐 너만의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있어요? 뭐 파는 거 있나요? 너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연구하고 막 연구한다는 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네. 좀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나머지 애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